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5월 11일 4시 55분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을 보면 이 내용 보면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할까? 중노년 건강은 근육이 원천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돈연금보다 근육연금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건강이 망가지면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연금보다 근육연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허벅지 근육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우리 신체 기관을 지탱하는 우리 근육연금을 열심히 젊었을 때 좀이라도 젊었을 때 드러나야지 나이 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낙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건강을 위해 걷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걷기는 부상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바로 근력 운동이다. 근육을 키우고 보존하는 운동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근육은 몸의 동작과 자세뿐만 아니라 심장 등 여러 장기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근육은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근육의 양끝은 대부분 힘줄에 의해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직접 뼈에 붙어 있다.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들 사이에는 모세혈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모여 있다. 문제는 우리 몸의 근육량이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중년 이후에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는 불보듯 뻔해집니다. 그리고 빨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들면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 암 환자가 암 자체보다 급격한 근감소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래 누워 지내는 환자는 근육 감소를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는 노인들의 운동량 감소는 노쇠를 촉진해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고 골다공증, 대퇴골골절 등도 늘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몸 근육의 최대 50%는 허벅지 근육에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안의 에너지를 쓰는 기능이 떨어져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혈당을 저장해 쓰는 남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 떠돌아 당뇨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허벅지 둘레를 키우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둘레가 가늘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시사나 연세대 교수는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남성은 60cm 이상인 남성에 비해 당뇨병 비용이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여성의 경우는 57cm 이상인 여성에 비해 5.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줘 낙상이나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아플 때 부작용을 겪기 쉽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오래 입원하면 근감소증을 빠르게 진행돼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근육량을 키워야겠습니다. 물론 걷기도 해야겠지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약간 고바이 여러분 아시죠? 7330-9988-234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숨이 좀 찰 정도로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근데 다른 용어로도 8899가 있더라고요. 8899.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뭐 치매에 걸려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약간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내 유익근을 괴롭히는 뜻밖의 습관 네 가지입니다. 장내 세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습관을 보면 아침밥 거르기. 살을 빼려고 혹은 나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거른 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내 유산균들도 24시간 리듬으로 활동한다. 어떤 유익균은 저녁에 활동하여 졸리게 한 물질을 분비하고 어떤 균들은 낮에 활력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아침을 걸으면 이 균들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길버트 교수는 아침 식사를 걸러 유익균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면 낮에 졸음이 오고 몸이 늘어지는 무력감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먹기. 빨리 먹기가 괴롭네요, 정말. 저도 빨리, 밥을 빨리 먹는데 이거 습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급히 먹으면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기 쉽다. 특히 콩, 브로콜리, 양파 등은 꼼꼼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이 경우 장내 박테리아는 소화 흡수를 돕는 대신 다량의 가스를 만들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또 껌을 씹을 때 식도를 통해 흡입하는 공기, 탄산 음료가 만드는 거품 등이 가스 역시 유익균의 활동이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수면 부족.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 변비에 걸리거나 얼굴이 붓는다. 장내 세균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스노그 셔먼 박사는 유익균들이 번갈아가며 일하는 교대리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 도넛, 프라이드 치킨, 더블 치즈버거 등 지방이 많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상 빨리 먹기, 그리고 아침밥 거르기, 그리고 수면 부족,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우리 네 가지가 있죠. 쾌면, 쾌식, 쾌변, 쾌운. 쾌운은 뭐냐고요? 상쾌하게 운동하는 게 쾌운입니다. 쾌운. 쾌운.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췌장암 환자 후에 극심한 고통이 무서워요. 이런 내용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필라인가? 내가 암에 걸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암 환자는 첫 진단 후 대부분 배신감을 토로하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과도한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이면 극기야 우울증까지 발병해서 암의 치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암 화학요법입니다. 항암 치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환자는 많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머리가 다 빠지고 토하는 증상은 빙상의 일각일 뿐입니다.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감내하기 힘든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초기 암 환자 혹은 항암을 치료받고 있는 35%에서 50%, 진행성 암 환자의 60에서 7%, 70%, 말기 암 환자의 80에서 90%가 심한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암 자체에 의한 것이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뼈암, 뼈나
신경계를 침해하거나 기타 장기를 눌렀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암치료와 관련된 통증이 25% 정도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항암요법 관련된 통증입니다. 일부 항암제는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신경병증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피부 자극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통증 가운데 10%는 암 전체 자체나 암 치료에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나 근육통, 그 밖에 다른 부위의 통증이 해당됩니다. 특히 진행성 췌장암, 담도암은 당시 발견 당시 이미 강도 높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늦게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입니다. 암 자체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는 환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췌장암은 일찍 발견하기도 어렵고 정말 암 중에서 가장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암이 췌장암이죠. 그런데 현재로는 정말 조기 우리 장 워낙 우리 몸속에 깊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어렵고 그리고 치료 예후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바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췌장암을 그래도 정말 예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당뇨 환자의 55%는 고혈압까지 일으킨다는 거죠. 예, 역시 여기도 보면 운동이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37%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결국에는 실명도 유발하고 신부전에 의해서 신장투석, 다리절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당뇨병 환자가 가운데 췌장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당뇨병 환자의 55%는 고혈압, 35%는 고콜레스테롤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외래 진료 환자 수는 9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무려 36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하와이처럼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93%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고혈압까지 있으면 신장, 심혈관 질환이 높다고 하네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인 신장과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한광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목표혈압은 130에 80 미만입니다.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120에 75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 손상은 고혈압 정도, 당뇨병을 앓는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당뇨병 치료의 지침은 엄격한 혈당 조절을 통해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실명, 신장투석, 하지절단 등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수현 서울대 내분비 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발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덥다고 맨발이나 샌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할 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가하면 발을 살펴보고 물집이나 상처가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은 2형 당뇨병이죠. 2형 당뇨병이라고 하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이죠. 보통 유전성이나 태어날 때부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베타세포가 소멸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카로 2형 당뇨병은 칼로리 섭취, 과잉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일로 인해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지면 생깁니다.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고 50%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 환자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당뇨병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단 당뇨병 학계는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77명 중 한 명꼴인 502만 명, 남자 268만 명, 여자 233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는 분석 결과를 지난해 5월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의 네 가지 진단 가운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환자를 처음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건강정보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떠신지요? 처음 하는 거라 좀 제가 좀 말도 좀 더듬고 했네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점점 가면 할수록 횟수가 증가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